무슨 주제? 너 초딩이지? 그러면 누가 써? 아. 이런 거 아니야? 아, 이 가족 너무 좋대. 정상이 아닌 것 같아. Hi guys, welcome back to my channel. ChatGPT한테 올 게 우리한테 온 거 아니야 지금? 부부 싸움 했는데 애교 있는 사과 편지 대신 작성해줘. 자기야, 어제는 내가 좀 예민했던 거 같아. 이러면 풀릴까? 어때? 같아요, 유유. 내가 오늘 좋아하는 맛있는 거 준비 해놓을게요. 언니 근데 무슨 부부 싸움 사과 편지를 여다가 부탁해? 아 풀어요. 잘못했죠요. 이건 나가야지. 이건 나가야지 지금. 그건 좀 어? 지금 경 아니야 이러면 우리 그 날 우리 그 아! 언니야 나는 장난으로 쓴 건데. 보냈어? 이걸 보내면 어떡해. 나는 엔턴 줄 몰랐지. 기다려. 핑계 구체적으로 써줘. 짜잔. 어머니가 어머니? 아니 너무 뻔한 거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? 뻔한데? 크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울면서 저 정말 오늘만 빠지면 안 돼. 근데 이게 이거잖아. 그렇게 얍실스럽게 우는 거야. 제가 밥을 먹다가 앞에서 구토를 할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? 네, 괜찮으시겠어요? 님들 천재세요. 좋았다. 무슨 주제? 너 초딩이지? 저는 8살입니다.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써? 모르기 때문에 데칠 수도 붙일 수도 양념을 할 수도 있다. 그게 무슨 말이야? 데칠 수도 붙일 수도 양념. 일단 있어요. 해봐. 뒤에 나올게. 나랑 우와. 좋아한다. 어떡하냐? 감탄을 한다고? 아직 8살이니까. 남편 성씨가 팽이고 그림자는 식입니다. 곧 태어날 딸 이름 좀 지어주세요. 근데 팽자식. 팽급식. 급식을 먹긴 할 거니까. 팽소식. 소식 가서 설식. 설식이야? 좀 즐겁게 살라고? 팽식 폼이 죽지 말라고. 아니면 늘 길을 펼치고 다니라고. 팽식기. 아. 왜 이런 거 아니야? 아 근데 아, 이 가족 너무 좋대! 정상이 아닌 거 같아. 나 이거 항상 고민해. 자율주행차. 자세히 서술할 수 있는 사람? ChatGPT 없나 여기? 우리 ChatGPT는 뭐라고 할까? 걔네가 우리보다 잘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. 이거 쫙 그냥 복사해서 보내자. 이거 조금 오랜만에 뇌를 좀 썼다. 이제 혼할 수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? 손흥민 업적 말해보셈. 네. 여봐. 와. 오, 가슴 웅장해짐. 애국심 주입이 성공했네. 인정? 이번 주 로또 번호 추천 한 명씩 말해. 68. 너니? 13 27 4 그러면 32 41 41 제일 먼저?
집? 집 구매, 지금 구매 사는 거는 아니야. 집보다는 일단은 일단 모아. 금으로 자산을 킵해두고 금으로? 돈만 주면 언니가 더 설레하네. 갑자기 챗GPT가 더 설렜어 지금. 제가 다 설레네요. 아 이거는 4번이야. 왜? 위에 떠있는 게 팔이야. 바지를 입으려면 다리로 입잖아, 바지를. 앞다리랑 뒷다리 둘 다 입혀야 되지 않을까? 왜냐면 앞이 또 가려야긴 해야 돼. 앞이 사실은 제일 가려야 되는 거. 생각했을 때 주요 부위가 가려지는 것은 저 2번까지만 있어도 충분해. 하체가 동물, 상체가 인간인 느낌이잖아.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약간 공식처럼 하체, 바지를 입는다? 그럼 여기부터 시작인 거지, 어. 하체가. 그러니까 상체, 하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건 맞아. 어. 그래서 유나 말은 하체를 입힐 거면 4번을 입히는 게 맞아! 어. 근데 간결하게 정말 가릴 부분만 가리자 하면 2번만 입어도 사실은 가능해, 돼. 그게 like this? 저 썰고 손 썼네. like this? 그것이 진짜 입을 수 있을 만한 거. 이렇게 바지를 입잖아. 근데 그럼 상체가 접어질 수 있는 건 얘란 말이지. 근데 다리를 이렇게 접어야 되잖아. 근데 뒷다리를 접을 순 없잖아. 그러니까 앞다리를 접을 수 있는 얘가 그나마 실용 가능성이 있지. 근데 난 저기만 입을 바에는 안 입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. 잠깐만. 근데 위 이게 어떻게 입어 저 바지를? 근데 얘 허리가 두 개잖아 지금. 그렇게 따지면. 이거 어떻게 입어? 누가 입혀줘야 될 것 같아. 내가 들고 있어. 내가 들고 있어. 따라와주세요. 2번이다. 아, 1번도 맞긴 해. 아, 엉덩이가 nope. 아이고. 로라이즈다, 로라이즈. 로라이즈. 상체가 로라이즈. 요즘 유행인데 1번으로 가자. 1번 아무리 안 해. 잠깐만. 아, 펜타우스도 유행 따라가야지. 바지는 요즘 시대에 맞춰야지. 1번. 어, 너무 아찔해. 아, 보고 싶지가 않아. 딱히 뭔가 마주했을 때 막 볼 수 없을 것 같아. 사람을 위주로 생각을 해봐. 어떻게 사람을 위주로 생각할 수가 있어? 켄타우로스인데? 그러니까 켄타우로스...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? 미안한데, 미안해. 아이고. 어쩌지?